수소가 다 좋은데 또 한편에서는 조금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 없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지. 수소 폭탄의 수소는 그 수소가 맞아? 그 수소는 맞는데 그 수소 폭탄의 그 수소는 방식이 완전 달라. 엄청나게 달라. 다른 얘기야. 완전 다른 이야기. 수소 폭탄은 핵융합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온도가 최소한 1억 도 정도의 온도를 높여야 돼. 1억 도? 불꽃으로 댕겨주는 방법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전의 유성구에 가면 그 핵융합이라는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거기 보면 엄청나게 큰 기계를 지어놓고 인위적으로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려가지고 그 수소 폭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연구를 하거든. 여기서 작년에 이거를 뭐 작년 재작년 때 이거를 30초 동안 겨우 유지시켰다라고 해가지고 막 대서 특필 내고 막 그랬어. 1억 도를 쉽지 않잖아. 와, 1억 도는 처음 들어본 온도야. 온도. 그래서 단어를 처음 들어봐. 그래서 1억 도는 정말로 무기 핵무기로 사용하는 수소 폭탄 있잖아. 걔네들은 1억 도 온도를 어떻게 만들까? 걔네들은 안에 무슨 용광로가 들어있나? 어떻게 만들까? 핵무기로 사용한 수소 폭탄은 그 안에 조그만한 일반 원자 폭탄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원자 폭탄이 터져 먼저. 그리고 그 원자 폭탄이 터질 때 온도가 1억 도까지 올라가거든. 순간적으로. 그 온도를 이용해서 그 앞쪽에 달린 수소 폭탄 장치가 가동되면서 더 크게 수소 폭탄이 터지는 거야. 1억 도는 얼마나 뜨거운 거야? 1억 도는 어떤 온도냐? 일단 태양의 겉면도 1억 도보다 한참 낮아. 아, 정말? 태양보다 더 뜨거워야 돼, 1억 도면. 1억 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억 도짜리 기계를 만들면 뭐가 제일 문제겠어? 1억 도를 버틸 수 있는 물체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근데 아까 대전 유성구에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하는 사람들 그 기계를 만들어서 30초, 몇십 분 돌린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뭐에 담으면 1억 도를 견딜 수 있을까? 뭐에 담으면? 와, 이게 진짜 재밌다. 뭐에 담으면 1억 도? 1억 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제일 다이아몬드 엄청 잘 타. 다이아몬드 엄청 잘 타. 그때 제식이 잘 탄다 했어. 다이아몬드 엄청 잘 타. 우리 약하다고 그랬어. 다이아몬드는 소용없어. 자,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1억 도짜리를 어떻게 기계 안에 담아놓느냐? 자력을 이용해서 공중에 뛰어나. 우와! 닿지 않게. 우와! 끝내주지 않냐, 이거? 와, 대박 사건! 야, 끝내주지 않냐? 야, 이 정도 머리 써야지 과학 하는 거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자력을 이용해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뭘 위해서 그걸 하는 거냐면 그게 이제 수소 핵융합이라는 방식인데 그렇게 1억 도까지 달고 주려면 막 전기로 지피고 하면 많이 연료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수소 핵융합을 시키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가 데핀다고 넣어놓은 에너지보다 더 많아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그게 성공하면 이제 계속 돌려가지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을 테니까. 와, 이렇게 사이언스 와.